유럽의 동쪽에 있다 보니까 아시아의 서쪽, 서아시아 세계와 충돌이 많은 거죠. 서아시아는 또 이슬람 제국이 있었고요. 이런 충돌이 많았던 그런 곳이 비잔티움이다. 7세기에 이러한 그 침입을 많이 받고 쇠퇴를 하게 되면서 비잔티움 제국에서 군관구제, 그 다음에 둔전병제 이런 것들을 실시하게 됩니다. 군관구제와 둔전병제. 군관구제는 군사관리 구역이다라는 거예요. 비잔티움 제국이 이제 그 군사관리구역, 군관구라는 것을 만들고, 그 장군을 파견을 해서 그 지역에 뭐 실무적인 그런 행정도 담당하게 하고요. 또 국방을 또 담당하게 군인들을 동원하는 이런 모습을 그런 역할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국방을 강화하기 위해서 만든 게 군관구제예요. 둔전병제는 뭐냐면은요, 땅을 주는 겁니다. 농민들한테 땅을 주고, 자, 그 땅에서 너 먹고 살아. 그런데 그 땅에서 나오는 식량은 군량미이기도 해. 그래서 네 군량미 국가가 보장해 주는 거니까 너땅 받았으니까 군대 가. 군인으로 봉사해. 그래서 농사 짓다가 유사시에 이제 군인이 되는 그 사람들이 이제 둔전병입니다. 이 군관구제와 둔전병이라는 이 내용은 빨간 줄 쳐놓고 알아두셔야 돼요. 알아두셔야 되고요. 이 군관구제와 둔전병제를 통해서 이들의 이제 국방을 강화하려는 그러한 노력을 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비잔티움 제국의 특징이에요. 많이 물어봅니다. 그리고 9세기 말, 영토를 상당 부분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제 9세기 때를 뭐또 전성기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 부분이 있고요. 11세기, 이제 쇠퇴 볼 건데, 11세기에 셀주크 트리르크의 침입을 받습니다. 셀주크 트리르크의 침입을 받으면서 이제 이 십자 어저그 비잔티움 제국이 좀 이제 흔들흔들해요. 그래서 비잔티움 제국이 이 셀주크 트리르크 좀 때려주세요라고 누구한테 부탁을 하냐면 로마 교황한테 부탁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조금 이따 비잔티움 제국 문화 볼 건데, 비잔티움 제국은 종교가 그리스 정교죠. 물론 크리스트교입니다. 크리스트교인데. 로마 가톨릭과 그리스 정교는 처음에 이 다투다가 분열된 거잖아요. 그래서 둘 관계가 원래 안 좋아요. 안 좋은데 이 그리스 정교를 믿는 비잔티움 제국이 셀주크 트리르크, 이슬람 국가거든요. 얘네 좀 때려주세요라고 로마 교황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요.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는데, 십자군 전쟁. 자, 비잔티움 제국 황제가 로마 교황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서유럽에서 그래, 이슬람 세계를 정복하자, 성지를 회복하자, 그래서 일어난 게 십자군 전쟁인데, 그런데 13세기에 4차 십자군이 수도를 원래 여기다 쓰려고 그랬는데 제가 또 앞에 먼저 썼습니다. 수도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점령을 합니다. 자, 이 사실도 우리가 알아야죠. 우리 십자군 전쟁 배울 때또 얘기할 건데요. 13세기에 이 4차가 문제예요. 이 4차 십자군이 이슬람한테 싸우러 가야 되는데 가다 말고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점령을 했습니다. 4차 십자군은요, 베네치아 상인들의 농간 때문에 이랬다 뭐 이제 얘기를 하는데, 베네치아 상인들이 좀 투자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들이 십자군이 이 돈을 못 갚을 것 같으니까, 이 베네치아 상인들이 이제 꿔준 돈을 못 받을 것 같으니까, 야, 너네 그러면은 콘스탄티노플 점령해서 거기서 약탈해서 우리 돈 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십자군이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엄청난 약탈을 하게 돼요. 약탈. 자, 이러면서 비잔티움 제국이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너무너무 크게 고생을 하게 되고, 여기 또 라틴 제국이라는 이상한 나라도 생기게 됩니다. 나중에 십자군 전쟁 배울 때또 얘기를 할 건데, 같은 편 크리스트교 국가 수도 점령한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 이것 때문에 이 비잔티움 제국이 크게 쇠퇴를 했다가 나중에 이제 15세기에 가면은 이제 오스만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이제 당하게 됩니다.